자, 스트레스 잡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역시 어떤 걸 먹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챙겨 드시는 게 있더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바로 네. 논이 주스입니다. 논이가 어떤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네. 것 같아요. 논이는요, 그 남태평양 일대 화산지대와 미국 하와이 등지 이렇게 좀 더운 데서 자생하는 열대 식물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논이에는 천연 생리활성 물질인 파이토케미컬을 비롯해서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거의 약 2000년 전부터 그 효능을 알고 논이를 진통제 나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진통제, 뭐 항생제, 상처 치료제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앞선 2003년도에는 유럽에서 이 논이 주스의 안전성 그리고 효능을 인정해서 이 논이 원물이 아니라 논이 주스가 노벨푸드로 선정이 됐다고 해요. 논이는 그 열대식물로는 드물게 우리나라 동의보감에서도 소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동의보감에서는 논이를 기운이 바닥까지 펴진다는 해파급 또는 하늘까지 솟는다, 힘이 솟구친다는 그런 의미에 파급천이라고 부르면서 기력 증강, 원기 회복에 도움을 주는 걸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응, 드셔보세요. 우리? 맛있네. 나는 논이가 구운다고 들었거든? 근데 네. 다른 것보다 좀 넘기기가 쉬울 거예요. 우리 두 종류 논이가 있잖아요. 하나는 표면이 녹색인 덜 익은 논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노란색 바나나처럼 잘 익은 논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매는 익을수록 단맛이 강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논이 주스를 만들 때 이렇게 잘 안 익은 논이보다는 이렇게 완숙이 된 논이로 만들면 이렇게 드신 것처럼 더 부드럽고 달콤한 맛도 나고 목 넘김도 편한 그런 주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